전 백승 천기대요 제79회차 석일회입니다. 오늘은 어 신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생. 신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어 논어에 있는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사왈 군자유고 사요 시사명청사총색 사원무사공은사충사사경의 사문분산 아니요 견득사의 니라나 무호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군자는 깊이 생각해야 할 아홉 가지가 있나니 볼 때는 명확하게 볼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교 세계하는 정견에 해당이 돼요.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이 없는 시비 분별이 없는 다른 법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요. 오 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큰 절에서 스님이 아침에 운동삼아 순실을 한다고 사찰을 이렇게 뺑 돌아다니는데 마침 공양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요 공양간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공양주 스님이 가마솥 뚜껑을 열어놓고 큰 주걱으로 밥을 싹 걷어가지고 집밖그릇에 떠서 차이가 먹고 있어. 어, 이게큰 스님이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내 눈을 의심했나, 눈이 잘못 봤나 해가지고 가다 몸짓하고 다시 이 걸음질해서 이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그래, 허 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노기가 발동해서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까.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공양 준비한 쌀은 농사를 짓는 분이 한해 농사가 끝나서 부처님께 올린다라고 해서 쌀쌀을 잔뜩 가져와서 오늘부터는 쌀쌀로 공양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쌀쌀 공양 첫 공양부터 자기가 먼저 저렇게 먹는 법이 어딨나 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침 공양을 하면서 전부 앉아서 공양 전에 이야기를 해요 절에서 공양을 지으면 누구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다들 부처님께요. 당연히 부처님께 올리는 게 당연하지 하고 큰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공양주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스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왈 옛날 절에는요 공양간에 보면 이 지푸로 해가지고 진흙하고 얽혀서 이렇게 했어 근데 자기 딴에도 셋살이라 신경을 엄청 써서 해서 이제 예, 뜸이 제대로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가마솥 뚜껑을 여는데 위에 지푸라기하고 흙이 어떻게 돼요? 쑥툭떨어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를 부처님께 올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도반들한테 아침 공양으로 주기도 참 뭐하고 고민하다가 차라리 이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걷어서 밖으로 셌. 떠 놓는 그 순간에 스님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공양주 스님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큰스님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내가 눈을 믿었어. 내가 내가 눈을 믿었어. 내가 눈에 끌려 다니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 눈을 믿었어.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얘기를 그러면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 앞으로 잘 그때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눈이나 귀나 코, 혀, 몸을 절대 믿지 말거라 라고 본문을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오해스럽게 보는 경우도 많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오해스럽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참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많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볼 때는 명확하게 볼 것이요, 들을 때는 확실히 듣고. 얼굴빛은 항상 온화할 것이요 태도는 공손히 취하고 말할 때는 성실하게 할 것이요 또 일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의문 나는 것은 물어야 할 것이고 화가 날 때는 후안을 생각하고 또 이익을 보게 되면 의로운 무엇인가 이게 의로운 건가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하느니라라고 했어 이게 공자님께서 하신 아홉 가지 깊이 생각해서 행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음금이요. 음금. 음금이다. 우리는 신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양기가 뻗어서 적극적이에요. 진취적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음기가 뻗어서 어떻게 돼요? 내성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그럼 오늘은 신금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성적이고 방어적인 성품이에요. 그럼 금이다라고 하면 쇠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양금은 철판과 같은 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강한 금, 쇠, 철판 막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음금은 바로 여러분들 귀걸이니 반지니 목걸이니 이와 같은 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기도 잘하고 휘기도 잘하고 하는 이런 작은 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생각해 보세요. 양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지요. 그런데 은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휘기도 잘하고 그런데 변질은 금 같은 건잘안 되지요. 어, 변질은 잘안 돼요. 그래서 신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다소 약하지만 속으로는 곧고 굳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폐기와 판단이 빠르고 냉철하고 과단성 있고 실리에 밝고 명쾌하고 준법 정신과 위엄력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어,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과 승부욕, 의리 등이 강하다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백전백승 교제에 있는 거요. 그게 핵심적인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신추, 신묘, 또 어, 신사, 신미, 신유, 또 신혜생. 그러면 소띠는 우직하고 고집이 세고 진실되고 토끼띠는 재주가 있고 좀 감성적이고 어, 뱀띠는 이해타산이 빠르고 굉장히 이해력이 높고 또 양띠는 꾸준하고 어, 은근하고 끈기력이 있고 닭띠는 어떻게 돼요 포용력이 있고 원칙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해는 인정이 많고 하지만. 강한 자기의 아집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럼 이런 띠의 태생들이 자기의 태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요 우리 사람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것과 같이 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 본성의 껍데기가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잘하는 사람도 양복을 입으면 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욕을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예비 군복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욕을 차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내 본래의 띠에 가지고 있는 성품에다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뀌듯이 바로 신의 옷을 입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빈틈이 없고 총명하고 학구적이고 실행력이 강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농후해지고 인내심이 강하고 또한번 뜻을 세우면 쉽게 꺾이지 않고 초질관하는 성격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기고 가문에 대한 애착심이 강, 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의식이나 아 예리한 비판력이 있고 진리왕문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초연한 성질을 지니게 되고 신묘생의 해당이 되는 것은요 창조와 희망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뛰어난 지략, 계획은 있는데 희망상이 많아서 동분서주하고 실증을 느껴서 얻지 못하게 돼 초질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모든 면에 성실하고 신중하지만 보수적인 면과 자존심이 강하다. 자칫 타산적인 면모나 시기심이 있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태생으로 바뀌게 되고 신사가 되면 쾌활한 성격에 재치와 추진력이 대단하니 날카롭고 경솔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면이 있고 자만심과 교만하기 쉽다. 지혜가 총명하고 탐구심이 많아 학문 예술로 승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이제 신미로 넘어가요. 그러면 1991년생, 1931년생에 해당이 되는데, 매사에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남을 동정하는 마음과 신의가 있고, 실패를 해도 결코 좌절을 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는 가히 자랑할 만하다. 마음이 굳으여서 흔들리지도 굽히지도 않고, 창조의 재능도 뛰어나지만, 완고한 고집을 부드럽게 유화해서 많은 사람과 화합한다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신유생, 자 양심이 바르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신의를 중히 여기 은혜 베풀기를 좋아한다. 감정이나 자존심이 강해서 충돌이 잡고 이 닭들은 자존심이 참 강해요. 열두 띠 가운데에서 가장 위엄력 있고 무게 잡고 품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수염 있는 동물이 뭐예요? 양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닭은 뭐가 있어요? 벼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여야지 남한테 이렇게 지시받거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굳건하고 좀 부드러운 면이 달라붙어서 부드러워지는 거지 유생 자체는 사실은 좀 강하지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어, 자신의 화로 인한 질병이 휘말리기 쉽고 감정이나 자존심에 강해서 충돌이 작고 꺼지지 않는 정열과 정확하고 현실적이고 다정다감하고 인정도 많은 편인데 한편으로는 외골수적인 성품도 있다. 그래서 감신혜생인데 신혜생은 어, 2031년 아직 멀었죠 이? 1971년생 되지디를 뜻하는데 여러분들 음, 지난번에 어떤 분 오셔서. 음. 백전백승 천기 대우를 다 가지 가셨어. 그러면서 어 제가 있을 때와 오셔 가지고 저하고만 뭐 2, 30분 얘기를 했었는데 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해요. 관공서 뭐 입찰 관계를 하신다라고 해요. 어 작년 재작년 참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가만히 스님 설명 들어 보니까 백전백승은 전체적인 어떤 역량의 인연학을 따지기가 좋고 천기대유는 만약에 직원을 쓸때그 사람의 생년월일만 알면 아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구나 또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 검정관계 가질 때그 사람의 여건만 보면 딱 꺼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겠구나 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나의 인과관계가 좋게 인연이 되느냐 나쁘게 인연이 되는가 미리 알고 움직이면 자기가 무지무지한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해서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챙겨갔어요. 제가 봐도 그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며느리감이다, 사위감이다라고 하면, 몇살이다뭐 매덜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찾아보기는, 어 천기대유를 꺼내가지고, 아, 무슨 띠래? 몇덜생이다 드르륵 하면 다 나오잖아. 성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나와요. 어,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은 도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스타일이고 노력은 어떤 스타일이다. 그게 꼭 맞지는 않지만 엄청 큰 참고가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종업원을 써야 되는 사람도 뭐예요. 나에게 인연학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다. 해를 줄 사람이다. 이런 이치를 알고 쓰면은 굉장히 원만해. 그럼 이런 잘하는데 나하고 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참모를 하고 인연이 잘 되고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잘 되는 사람을 쓰면은 큰 문제가 없어지게 되죠. 이런 걸 금방 금방 파악하는 것은 천기 대유가 빠르고 또 전체적인 어떤 여건을 네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백전백승이 빠르고. 근데 네 기둥을 세우는 것도 명리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서 해. 근데 명리학을 배우는 것보다는 백분의 일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지만 아니면 금방 배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릿속에 담아 다니질 못해. 그래서 꼭 집에다가 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행만계를 하든 어떻게 됐든 급한 건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천기대유는 포켓용으로 만들었어요. 급한 일이 있을 때 가방에 핸드백에 넣어 갖고 다녀가지고 딱 따져보면 금방 따져볼 수 있거든. 음,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백전 백성 전체적인 어떤 어, 음향의 위치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빠르죠. 뭐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어.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머리 써서 뭘로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머리 쓰세요. 이. 그래서 신해생은 재물보다 명예를 중히 여기고 청렴결백하고 사심은 없는데 부리를 보면 대양을 한다. 돼지가 좀 그런 성품이 있어요. 특히 본가을 돼지는.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손해 이득 안 따지고 받아요 성격이 온순하고 총명하고 사물을 판단하는 힘이 민첩하고 민감하고 섬세해서 한가지로 온 정력을 쏟는 강한 집념이 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어떤 쟁론이든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허리를 굽히지 않는 성품이 있다 이게 이제 봄가을 돼지가 특히 심해요 자 그러면 신생이 올해 몇살이어요 아홉에 해당이 돼요. 아홉. 그러면 신축이 시은아홉. 신묘가? 60. 응. 육십아홉. 신사가? 칠십아홉. 또 여기에 아홉. 열아홉. 이렇죠. 또 신미가? 에? 스물아홉. 팔십아홉이 되겠죠. 또 신유가? 서른아홉. 또 신애가 자 음, 아, 아홉에 전부 해당이 돼요. 그럼 우리가 운세적으로 보면 네. 자 아홉에서 하나는 겨울이에요네대에서 여섯은 뭐예요?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어떻게 돼요더 약해요. 그럼 아홉에서 하나가 겨울인데 지금 아홉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겨울이 뭐예요? 시작되는 운기예요또 어떤 분은 제가 삼재 조심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삼재에 누구는 뭐 성공을 했고 누구는 돈 벌고 그랬는데 보편성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어요. 삼재라고 해서 운이 봄의 기운이나 가을의 기운인데 삼재기 였다고면다잘 풀리는데 어쩌다가 문제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삼재 역량이지.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겨울이라라고 해서 무조건 다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겨울에 씨뿌리면다 죽지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되지. 비가 온다고 다비 맞아요? 어떻게 하면 안 맞아? 우산도 왕창 큰 우산 쓰고 나가면 되지 하지만 빗방울은 튀지 않아 그런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추운 때다 운기적으로 약한 때다 하고 참고로 알아서 자기가 뭐 조심해서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 삼재가 꼈으니까 너 무조건 안 된다 겨울 기운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것뿐이 안 돌아가나 나 이해가 한 개도 안가 그런데도 금년도 벌써 4월이야 3개월이나 지나갔어 응.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값이네 <laughs> 어떻게 됐든 겨울의 시작이야 겨울의 시작 그래서 운기가 흔히들 뭐 일반 사람들은 아홉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더안 좋은 거는 제로수야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경자가 더안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경자는 1년에서 1년 반만 지나면 벗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2, 3년의 겨울이 뭐예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기가 보편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뭐 어떤 분들은 그러대. 집을 팔려고 해도 영안 팔리고 힘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시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7번째 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10번째 떨어졌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관운이 있는가 봐주십시오 관운이 있어도 노력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관운이 없어도 노력을 하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매매에 기운이 없어도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팔릴 수 있죠 공짜로 주든가 싸게 내놓으면 기운이 있어도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꼭 기운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뭔가는 뭐예요? 있어야지요. 그래서 부부의 인연이 합이 들어도 누가 이혼했다고 스님 말안 맞아요. 그런데 답답하다. 부부의 인연이 한참 인연이 좋아도 뭐예요? 다른 더 좋은 인연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하지.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데 부부의 인연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인보다 더안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이혼해야 하네요? 안, 안 하지. 그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왜그 생각들은 못해? 하나는 알고 왜 둘은 몰라?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부정적인 사고로 있는 데마다 불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이 얘기 가지고 또 누가 꼬투리 잡을라. 자 그래서 일단은 겨울에 해당이 돼요.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뭐요? 지게를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형국이야. 그럼 힘이 들어 다니질 못하는 게 아니야. 다니긴 다녀도 힘이 더 들고 씨를 뿌리는 뿌려도 어떻게 돼요? 어 그냥 뿌렸다가는 죽기가 쉬운 시기에 해당이 돼. 이 가운데에서도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삼제가 시작된. 축사유에 해당이 돼 이분들은 지게를 짊어진 데에다 뭐에 짐을 얹은 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는 데 지게를 짊어지고 짐을 지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비해서 두나지요? 못 움직이는 게 아니야 힘이 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어떤 여건이 되면 망한다 죽는다 이게 아니야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려는 이야기지. 힘이 드니까 못 사니까 죽어. 이게 아니야. 힘이 드니까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 이게 아니야. 하긴 허대 어떻게 돼요? 참고로 해서 해라.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고, 눈이 온다라고 하면 눈 대비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힘든 시기니까 뭐예요? 힘든 시기를 대비를 해서 일을 만들어라. 이 얘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어요.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지, 지, 지혜롭기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최악의 운기다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6.25때 나라 전쟁이 나서 다 망해가는데 그때 돈번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재벌들이 그때 사실은 토대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요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변의 여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나 노력에 의지란 말이죠. 그걸 참고로 해야 돼. 그래서 어, 조심해라는 뜻으로 하는 거요 조심하고 일을 벌리대로 어떻게 돼요? 안정하게 하고. 아홉에 해당이 되니까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초반엔 가능한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져서 내년이 되면 조금 맥히는 기운이 형성이 돼요.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 이런다 라고 하더라도 금년 중반 정도까지 오는 건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 나빠지기 시작하는게 4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음력으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4,7,8,10이요 토끼 같은건 1,2,4,10이요 어, 어, 뱀은 4,7,8,10이요 이것도 4,7,8,10이요 5,7,9,10이요 5,7,10이요 1,2,4,10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0월부터는 보편적으로 많이 약화되니까 10월 이전에 해당이 되는 그렇지 않아요 음력 7, 8월까지는 좀 덜한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음력 4월이 다 영향력이 있는 때니까 뭘 빼려고 한다면 음력 4월에 빼거나 이사하거나 시험도 그때 있으면 좀 유리한 편이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일단 좀 불리한 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신생이다 라고 했어요, 신생. 그러면, 자, 신생이면 금에 해당이 돼요, 금에. 그러면, 신생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생을 주는 기운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뭐예요? 무기생이야, 무기생. 무기생이 토생금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생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 그러면, 같은 뜻끼리는 충이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은 틀어지는 기운이어요. 그러면, 어, 내가 도움을 주는 내가 생애주는 기운은 어떤 태생이에요? 임재생이야 임재생 재방송 듣는 사람은 다 도사 될 거예요 다다 도사 돼서 좀 지혜롭게 살으라는 얘기요 고만 쏙고 다니고 아주 쏙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월세 보증금 다 빼먹고 전세 보증금 다 빼먹고 이러고 다녀 천도제 하느라고 다 없애 뭐 구타느라고 다 없애. 굿도 요즘 보통 센게 아닌데, 1,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 벌려고 해봐. 천도제도 그렇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돈이 없으면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요.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참 답답해. 아이고. 아니, 너무 답답해, 나는. 자, 그러면. 나를 극하는 생은 어떻게 돼요? 나를 극해. 누가 나를 극해요? 네? 그렇죠. 불이 나를, 뭐예요?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대를 만나면 뭐에요 내가 해를 봐. 부부가 됐든, 이내이됐든 어, 면허시험 보러 가는 날도 이날에 가면 나가. 돼요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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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난세번 당했어,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합의가 되는 나가 승격이 됐어. 이? 나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나는 인정을 해요. 왜? 내가 너무 실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극하는 태생은 병정이에요 자, 그럼 내가 극하는 태생은 예? 그렇죠. 쇠가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갑을이 내가 해를 주어. 그러면 인연관계든 음, 금전관계든 그렇지 않아요? 대략 이 이치만 알면 내가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우리 애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떨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난그 따져보지도 않아요 인연. 음, 아무리 나를 생각하고 합의가 된다고 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업을 하면 99% 뭐예요? 망해 왜 망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 없더다.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안 한대요.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해꼬지를 해서 고소하고 나쁘다라고 하면 욕하고 다니고. 그래서 절대로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람을 써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깨쳐요. 그래서 일을 가르쳐 주면 어 다른 사람 6개월, 1년 걸한 달이면 깨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년, 2년 걸려서 배우지만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음,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달 만에 배우는데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 자기 사업 차례서 나가서 철 끌고 와서 차립니다. 절국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요즘 잘 되고 있다. 그것도 얘기 안 하고 못 되고 있다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보면 뭐배 아파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하게 역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금전 관계를 하든 대인 관계를 하든 동업 관계를 하든 동업관계는 아무리 인연이 좋아도 한국 사람들끼리는 뭐요? 힘이 들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힘이 들어요. 안될 때는 오히려 합의가 잘 들어요. 근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내쫓으려고 해요.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품이 잔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동업하지 말고 성공해도 혼자 하고 망해도 혼자 망하는 일을 택하세요. 심지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부나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도 통업하면 힘들어요. 의상에 그래도 망해도 혼자 망하고 흥해도 혼자 흥하는 길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어차피 인연을 맺으면 나하고 그게 인연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중간을 연결해 주는 이런 상대를 중간에 넣어서 움직이면 괜찮아진다. 물론 그런 인연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예, 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안 살펴봤어요. 지금 신이니까 임기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요. 각자 다 배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배우라고 안 하고 그냥 알것 같으면 한 시간에 다 끝나면 돼. 가을비력 무기경신이 한 시간에 자축임묘진사업이신이한 시간에 다 끝나면 돼요. 배우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모르긴 몰라도 전화오대 스님방송 7 0회까지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어떤 분들. 아이고 요즘은 눈만 뜨면 스님 방송 보는 채미로 제가 살아요즘 같이 채미는 그런 삶이 없어 이러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화 해보면 뭐야 다 알아 이치를 그런 거면 그 동안에 뭐요 통달을 한 거야 우리 젊은 모사님도 보니까 뭐 따지는 거 보니까 몇번 들어서 안 되는 얘기거든 지금 응? 그러니까 이치만 알면 대인관계나 이런데 엄청 큰 도움이 되요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거 끝나면 12지에 대해서 할 거고 고개 끝나면 내가 이제 부부의 인연 또 자식과의 인연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땐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어떤 자식을 낳으면 그 집이 융화가 되고 어떤 자식을 낳으면 그 집이 뭐쇠폐하게 되고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했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갈라졌다가 자식으로 인해서 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식 나으면 집안이 잘 됐다. 어떤 자식 나으면 쇠폐하는 이런 자식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인연학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갑을병정 따지고 이제 이거 끝나면 자축이며 따지겠지만 그거 끝나면 천간과 지지가 합세했을 때 오는 영향력에 대해서 부부의 기운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갖다 놓고 어느 쪽이 세냐. 이거 따질 줄 알면 나중에 뭐 선거하는 사람도 어느 쪽 기운이 세냐를 가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부부의 기운도 가늠하고, 또 자식의 기운까지는 자식의 기운도 가늠하고, 그런 것까지 다 일단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고게 끝나면 띠별로, 생활별로, 생일별로 기운이 어떻게 발발하는가, 요것까지다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왕이면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 뭐예요? 주고 가고 싶어요. 아끼고 고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어 먹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싹 주고 싶어 싹 내가 가지가 뭐 어디다 써 먹어 저승 가서도 그거 따져 주고 돈 버나? 맞잖아다 놓고 갈 테니까 배우자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훌쩍 가버렸죠 자합장들 하시고. 차월 성상 그냐 습상 문냐 일어나 무후 세상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도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도 어떤 분은 백지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뭐예요? 공의 이치를 주장을 했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전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사람의 본성은요. 서로 본래는 가까웠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연이 멀어지고 사람이 멀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습성에 의해서 멀어진다라고 했어요. 습성. 내가 어떤 습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신랑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걸 좋아하는데, 자, 신부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면 둘이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근데 신랑은 일찍 일어나는데 아내 되는 사람은 10시, 11시가 돼야 오, <laughs> 고 일어나 가지고 아, 이거 힘들다 이러면은 그게 오랜 습이 되면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 공자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래 다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습성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전부 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뭐예요? 습성이 변해서 멀어지고 있다.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습성이 안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파가지 긁어도 이뻐 보이고 욕을 해도 이뻐 보이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있고 행동하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쁜데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밥 먹는 것도 미고 어떻게 반찬을 저런 식으로 먹고 어떻게 잠은 또 저런 식으로 다 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근는은 전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공자님은 습상에서 시작이 된다고. 어디에 됐든 여러분들 잘 가늠해서 아, 나에게 부끄러지 않는,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나 자신을 만들고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 음, 이런 걸 믿을 것도 안 믿을 것도 없어요. 도움이 된다면 믿고 여러분들이 깨쳐서 이용을 하고 도움이 안돼 버리면 덮어 버리면 돼. 하여간 세상의 모든 것은 아는 것이 많으면서 활용하면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혜로운 삶 기원드리면서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79회차 서길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laughs>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에 천.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부지 불교학계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학.